네, 안녕하십니까. 갈트미트 살가 가라이십니다. 테란전에 왜 안 쓰냐고요? 테란전에 아칸을 안 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비싸고 좋은데 탱크한테 약해요. 탱크, 벌처, 골리앗한테 다 약해요. 원거리 유닛한테 약합니다. 원래 아칸은 원거리 유닛한테 약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 토스 대 토스 전에 아칸을 쓰는 이유는 상대방이 드라곤 비율보다 질럿, 아칸 이런 비율을 많이 섰기 때문에 후반 가면은. 그래서 이제 대주려고 쓰는, 질럿을 녹이려고 쓰는 거고요. 저그전에 쓰는 이유는 그놈의 저글링과 울트라를 녹이기 위해 쓰는 거고, 테란전은 테란의 근접 유닛이 있다고 치더라고 하더라도 파이어백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테란전에 아칸을 쓸 이유는 없는 거죠. 그 가스로 차라리 아비터를 들어가면 개이득이죠. 벌처 한 개로도 못 이기기 때문에, 예. 컨트롤 하면은 벌처 한 개도 못 잡잖아요. 예. 물론 마인을 안 받는다는 그런 게 있지만은, 또 아칸만 쓰진 않잖아요. 질럿도 같이 쓰기 때문에 질럿이 옆에서 밟아줍니다. 그래서 알아서 마인을 밟게 돼있어요. 마인을 안 밟는 친구지만 결국 밟게 돼있다. 아칸은 쓰지 않는 거죠. 김정님님께서, 아, 네, 안녕하십니까. 다음에 정확한 단어가 뭐냐 이러시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TV, T스타 TV 함께 함께 해주신 우리 첫 번째 경기 들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TV, ET스타 TV 함께하는 엽기 스타 강자. 오늘의 첫 번째 경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투게이트는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불안해서 스포네프를 짓는 이, 쫄보이 팀. 쫄보야, 쫄보. 안마다 가져가십시다. 가스는 안 쪄요. 토스전이니까. 가스는 짓지 않습니다. 경찰 가고요. 사는 뭐라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상대방을 보면서 맞춰가는 운영을 들어가고 싶은데, 일단 포지 더블엑스 할 이유가 없잖아, 그치? 상대방이 진짜 ET처럼 신급이 아니면은 사는 랜덤인데도 포지 더블엑스 안 한단 말이야, 그치? 안 하죠? 안 하죠? 누가 봐도 안 하죠. 누가 봐, 바밤바, 아밤바. 자, 아이고, 지금 초콜릿 찍어야 되는데, 아, 실수했다. 제발 질럿 찌르기 아니길 빕니다. 하지만 질럿 찌르기. 어, 원게이트죠? 어, 다행이다. 일단 해처리 들어가고요. 아, 이거 초콜릿 찍었어야 되는데, 이건 실수죠? 어. 찍는 게 맞아요. 원래 찍는 게 맞아. 질럿이, 질럿이 오나요 안 오나요? 어, 왔네요. 이건 한번 견제할 만한데 잘해봐. 어, 아이씨, 센스 좋았네. 아, 개손했는데. 일단 제거했네. 이제 저놈의 코어 테크 이후에 뭘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의심하면서 게임을 해야 돼요, 그죠? 코어 테크 이후에 무슨 짓거리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 막는 데 집중합시다. 성큰도 짓고요. 뭔데? 진짜 어디 가냐?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이거 잡고 싶다고 오는 거야? 꺼지세요.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막고 간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고, 그래서 막고 간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 요 멀티의 존재는 일단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봐야 되겠네. 커세요. 일단 커세요. 그죠? 커세요는 일단은 예측했어. 그래서 일단 뽑은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해. 뭐냐, 그 다음에. 다크냐? 뭐냐? 무엇인디? 무엇이 중원디? 자. 일단은, 어떤 빌드던,
상대할 수는 있어. 그치? 경력을 뽑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상대할 수 있는데 질러 발업 찌르기냐 아니면은 다크냐 아니면은 리버냐 아니면 몰래 멀티냐 뭐 이런 것도 갈리거든요. 제가 토스 유저지만 정말 갈립니다. 그래서 봐야 되는데 안 나와요. 안 나오면 질럿인데. 다크네. 왜 다크인지 알았을까요? 여기 적을 리는 없어졌어요. 먼저. 오늘 밤 주인공은 나였나? 뭐 때린 소리 들렸는데. 들어오죠, 다크. 캐논이 안 지어졌다면 때릴만하다. 앞마당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 빌드인데 앞마당이 끊겼거든요. 앞마당 못한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괜찮죠? 앞마당을 결국 못 가져왔고 나 레어 올리고 있고. 들어오겠는데. 아이씨. 안 당할 피해를 받았네. 돌아올 게 아니었는데 히드라가 돌아와 버렸고 기분이 많이 안 좋네요. 그렇죠? 히드라 어? 또? 또? 내반데. 오 뭔데 이거? 뭔데 이건? 아니 이 사람이 이거 참. 흘렸다. 공유럽 돼 있어요? 공유럽 안 돼 있어요. 르르르르 오늘 밤 주인 이 사람이 잘 흔드는데 중요한 건 뭐 여기서 끝이죠? 아, 이곳에 계속 막히네. 극혐이다. 어쨌든 막혔고. 아, 이거 참 원래는 영러시도 가고 막 그래야 되는데 정신없게 뚝가 맞다 보니까. 어, 이거 어크레도 안 찍었어? 정신이 하나도. 앞마당 쪽에서 럴프 좀 들어가자. 여기도 럴프 하나 좀 찍고 최대한 드론 뽑고 있겠네. 오고 있는데 이거는 어찌됐든 간에 히드라스크가 있고 롤커가 나오면은 막을 수 있는 병력도 있다 보니까 막아보겠습니다. 롤커 나오면 어쨌든 빼야 돼요. 그죠? 이제 드론 어쨌든 빼야 돼.
이걸 깨러 왔어요? 레알로? 나도 정신이 없네. 상대방도 되게 정신없게 때리네요. 아 이거 원래 공격 타이밍이 아닌데 공격을 자꾸 이상하게 해버려가지고 정신이 없네요. 버텼어 그치? 우리 이제 수비를 드론 뽑고 여유를 찾읍시다. 제발요. 그죠? 제발요. 상대방이 들어오는 건 일단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지 같은 놈이 감히 날 때려? 수비 들어가면서 이제 복구합시다. 처리됩니다. 복구 복구. 그런 열심히 누를 타이밍이지. 염루타 갈게요. 지금은 일단 수비 타이밍이니까 수비하고. 그런 연락 붙고. 히드라, 아, 뭐야, 질러 어디 갔어? 일로 갔네. 아니 이 질러야지 왜 똑같은 데로 간 다녀. 일로와 죽어라. 어쨌든 언덕에서 이렇게 스포콜을 짓고 하면은 뭐야 일로 갔어. 상대방 힘들단 말이야. 한 번만 더 돌리고 이제부터 돈 모아서 갑시다. 가스 충분하고. 1억 복구를 잘 되고.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한 번만 버티고 무탈로다가 막 버티자. 이거 공격을 한다. 나 진짜 토스가 못하겠다. 어쨌든 올라오는 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봐, 누가 올라오나? 본진이 어떻게 수비될지 모르겠는데 견제 받으면은 상대방도 좀 애매해질 거거든요.
아, 나 되게 못한다. 힘이 나게. 되게 힘들다. 아 진짜 못하겠다. 저거 아 저 토스가 어떻게 나온지 다 알고 있거든. 내가 토스 유저니까 알고는 있는데 왜 대처가 안되지? 아 진짜 역겹다. 왜 이렇게 안되지? 뭘 해야 되냐. 아니 병력이 없으니까 드론을 뽑는데 드론을 뽑을 타이밍이 아닌 것 같은데 드론을 뽑아야 되고 아니 뭘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개똑같네 이 게임. 토스보다 물량이 적고 버틸 수도 없고 내가 아는 저거의 그림이 아니야. 아 역경. 아 진짜로 짜루 플레이가 너무 답답하네. 원게이트를 시작했는데도 못 따라가겠어. 아 씨 역경. 진짜로 아 씨 뭐 하는 게 없냐 나는. 내 플레이가 내가 역겹네요. 이거라 뭐 꼬라쳤어야 되냐. 그것도 아닌데. 여기 못 밀었어. 어? 그래도 희망이 생긴다면? 저 멀티를 인해서 희망이? 아 나이씨 이걸. 아니 아까 몰랐잖아. 이제 와서 때리면 되라냐. 아 어떻게 이겨야 되냐. 어떻게 이겨야 돼. 어떻게 이겨야 돼. 어떻게 이겨야 돼. 맞겠지? 저거를 어떻게 성큰으로 다 비비면 모을 수 있는데. 어? 비볐네. 어? 이건? 추가 벌치 안 주고, 난 저기 드론 뽑아서 드론 한번 붙이고,
발로 뽑고 드랍 다니면서 상대방의 게이트도 때리고 추가 멀티도 때리고 하면서 압박을 넣으면 모를 수 있다. 사이즈 나왔는데 하네발 이거 때리는 거 포기했어. 이걸 또 버텨서 저그가 이걸 저그가 들어봤고요. 이걸? 이거? 내가 이걸? 버텨서? 버티고? 버틴다면?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걸 가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네. 내가 시간을 벌고 그 시간 동안 멀티를 하려고 가져가는 겁니다. 이제.
저거 극혐인데? 내가 다른 종족을 얘기할 게 아닌 것 같아. 저거 그 자체가 극혐인데. 들이대다가 막히면 아프실 건데. 세다. 뚫렸지만 버텼어요. 12시만 가져가면 땡일 것 같은데. 레알로 12시 야, 이거 괜찮은데요. 어쨌든 상대방이 이멀티를 차지하려고 지금 수를 쓰고 있는데. 어구나. 그렇게 성과가 없단 말이지. 그리고 내가 12시 멀티를 만약 먹으면은 상대방도 진짜 안 되는 거거든요.
12시로 온다. 가디언으로다가 때리자. 옆에는 여기는 가디언으로다가 때리고 6시 멀티 가져가고 센터 멀티 싸움이 될텐데 6시를 그전에 뺐죠? 센터 멀티 싸움이 아닌 인디안 그냥 고지를 점령하는 거고 우리의 서열을 정리하자. 데뷔라고 있네. 이걸 이기는 상대방이 약간은 그런 게 있어. 여기 언덕에 멀티를 살려줬던 거 그거 하나거든요. 잘못했던 거 굳이 꼽자면 그거 하나인데 그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됐어. 오늘 저거 미쳤네. 오늘 아까 토스전 못하겠다고 징징거리다가 방금 같은데 대단하네. 저거구만. 열받죠. 스카웃이라도 뽑아 빨리. 뭔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울트라! 안돼! 눌러놓고 알았어. 아 내 울트라를 뽑고 있구나. 울트라를 눌렀구나. 이걸 알아. 이걸 드랍으로다가 막으면 이상하려나? 이상하네. 막았지.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나 못 막는 줄 알았어. 다행이다.
이거는 6시는 이걸로 다시 압박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상대가 이제 병력 한번 괴멸했기 때문에 요 들어가는 이 공격이 좀 앞후에 작용하겠죠. 그리고 월퍼를 이제 배치를 해놓으면은 오다가 아프겠죠. 적들이 많이 하는 수법이 있어야 됩니다. 적을 뭐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방해서 하는 그런 수준의 공격이죠. 어쨌든 아빠 좀 아플 텐데요. 커세요. 커세요. 지렸다. 자, 이렇게 모독에 해두고 가면 됩니다. 그럼. 사내방은 일단 멀티 두 개 날아가고 나갔대요. 후! 아, 진짜 힘들었다. 진짜 지는 줄 알았네. 상대방 딱 하나가 잘못된 것 같아. 여기 멀티 안 깼던 거. 이거 무조건 깼어야 되는데, 사내방이 안바닥만 가져갔겠지 하고 여기만 깨고 도망갔던 게. 와, 진이 빠진다. 와, 레알로다가 저그 너무 어렵네요. 저그 잘하시는 분들 진짜 천재입니다. 저그 짱. 저그 잘하시는 분들, 저그 주정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저그 주정이다. 그 손 들고 나는 짱이다 외치세요 여러분들. 와 진짜 대단합니다. 저그 주정이신 분들, 와 천재네요 여러분들. 어쨌든 승리를 가져가네요.